이게 문제 되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걔 인스타 들어가잖아? 그럼 맨날 골프 치는 사진만 올린다? 그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님. 네. 혹시 최근에 네.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삼성전자 직원이 버리는 여자 기준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번 보실래요? 대박, 이런 걸 가지고 걸른다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결정사 대표님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얘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응? 아이폰 액정 깨진 거. 뭐야? 아이폰 액정 깨진 거 왜요? 그런 말이 있대요. 술집 여자들이 응. 아이폰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술자리에서 막 있다 보니까 액정이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를 그 화류계 여자들이 아이폰을 쓰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화류계 가봤으니까 안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일반 여자들이 아이폰 쓰면, 그치, 깨질 확률이 적긴 하죠. 아까워서, 나도 핸드폰 잘안 깨지거든? 그럴 수 있네. 이제 두 번째, 네. 오마카세. 오마카세. 일반 직장인들이 좀 부담스럽죠?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게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네, 디너가 한 15만 원. 1년에 몇번못 가지 않나, 이거는? 그리고 또 웃긴 건 여자들끼리 오마카세 안 가잖아. 떡볶이 먹잖아, 니네. 주로 남자들이랑 가잖아요. 나도 옛날에 남자들이랑 비싼 데 가지 절대 여자들이랑 안 갔거든. 그리고 맞아. 오마카세 갔는데 친구들 사진 안 올리고 본인 사진만 올려 찍는 애들은 조금 의심스럽긴 해. 남자랑 간 거야. 대표님, 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해외여행 연 3회 이상이 나오는데. 그쵸. 해외여행 연 3회 이상은 부잣집 딸 아니고서는 일반 직장인은 많이 할수 없거든요. 남자가 일본 여행을 가자고 끊어주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그죠? 힘들죠? 그래, 뭐, 여행 좋아해서 여자분이 일반 직장 다니면서 연 3회 이상 해외여행 갈수 있어. 근데 결론은 뭐 하는 돈이 하나도 없을걸? 근데 그런 또 이런 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난 경험 많이 쌓고 갔다. 그래, 네 경험 많이 쌓아. 대신 결혼 못하는 거야. 돈 없이 결혼을 해야 되면 그 부담 누가 안줄 거야? 남자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근데 부잣집 딸이면 상관없어. 기회가 되면 여권도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명품, 성형 이런 거야 뭐 이제 워낙 말이 그쵸. 많으니까. 요새는 뭐 평범한 사람도 성형 많이 하니까. 성형 돼서 이쁘기만 하면 뭘. 골프. 골프는 뭐 시간이 되고 돈이 돼서 뭐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닌 친구들 보면 제 지인도 한 달에 한200 버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걔 인스타 들어가잖아? 그럼 맨날 골프 치는 사진만 올린다? 너 누구랑 골프 치러 가? 뭐 아는 오빠들. 그리고 그 200만 원 버는 친구는 골프채요. 중고로 다 사요. 근데 지 월급보다 더 되는 거잖아, 그게. 한번 치러 가면 얼마예요, 골프? 한 40, 4, 50만 50 하잖아. 그걸 일주일에 3, 4번을 간단 말이지. 오빠들이 내주는 거지. 그다음에 인스타 접속 하루 2천 이상. 돼요? 안 돼. 나는 보면은 진짜 10분, 20분, 30분 정도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재밌어서 30분 정도. 그 이상은 못 봐요. 왜냐면 일이 바빠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 남자 구경하고 뭐좀 괜찮고 이러면 또 DM 날리고 이런 분들도 제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DM 보내서 만났다. 이런 어린 친구들도 전 봤어요. 풀빌라 연 2회 이렇게 돼요? 풀빌라 얼마예요? 40에서 50에요? 아, 풀빌라 그래 친구들끼리 뭐 연말에 한 번씩 모아서 갈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기 가면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다 올리거든. 근데 풀빌라 가서 누가 이렇게 또 찍어줘. 수영복 입은 사진. 근데 지 사진만 있어. 친구들하고 갔을 땐다 같이 올리거든요. 혼자 찍은 사진 풀빌라 가서 그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남자친구랑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랑 갈 수도 있는 거지. 연막 3회 이상씩 막 코캉스 가고 2회 이상 가냐? 일반 직장인들이? 네, 여기서 보면 호캉스 같은 경우에도 호텔 싼 거는 10만 대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호캉스는 진짜 말하는 5성급 호텔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루 가는데 뭐한 40, 50만 원 정도. 저도 평일날 가보면 한 50이면 가더라고요. 40이면. 하얏트 같은 데는. 근데 그것도 직장인들 가기 힘들어요. 아, 대표님은 이렇게 하얏트 자주 가시나 봐요. 전 자주 안 가요. 저는 한세 달에 한 번씩 정도씩 가요. 세 달에 한 번이면 연네 번은 난 벌어요. 잘 벌잖아. 얼마나 난잘 벌잖아. 나좀잘 벌면 가. 자, 그럼 이제 고양이 두 마리 이상. 이게 문제 되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두 마리가 의미가 있어? 한 마리하고 두 마리 차이가 있어요? 뭐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흔히 말하는 술집 화류기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아. 이제 애완묘나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또 문제는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밤에는 운전하고 가고 낮에는 오빠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심심하니까 두 마리를 놓는 거예요. 화류계일 수는 있지만 외로움을 또 많이 타는 여자들은 기를 수도 있죠. 그것도 부지런해야 되거든, 사실은. 뭐두 마리 이상 고양이 기를 수 있지만 결혼 정년기인 여성들이 좀두 마리를 기르는 거는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담배랑 문신 타투. 아, 담배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사실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담배 피는 여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담배 냄새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도 싫어하거든요. 담배 피는 남자를. 그래서 좀 옛날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담배 피는 여자. 저는 남자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타투. 문신 타투도 있잖아요. 요즘 워낙 젊은 여자분들도 문신 많이 하는데. 뭐 많이 해요. 뭐 문신 타투가 중요한 게요. 위치가 중요하대요. 아, 위치가. 이쪽 골반이나 가슴 이쪽이나 엉덩이 이쪽 시골이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남자친구가 야, 여기다 해봐 좀 섹시하게. 그럼 가슴 골. 문신 자체는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사실 이것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자가 문신 있고 이런 건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는 해요. 대표님, 주변에 결혼 되게 잘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많죠. 그럼 반대로 결혼을 좀 못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지.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게 남자들이 인생에 되게 폭사 망할 수도 있는, 아니면 크게 위험할 수도 있는 여자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는. 네. 있죠, 있죠. 그런 위험도 한번 소개해보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결혼을 하면 뭐 망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남자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진짜 소름 돋는 여자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욕과 폭력을 일삼는 여자입니다. 본 적 있는데 정이 안 가더라고요. 어때요? 어땠어요? 욕을 어떻게 해? 그냥 쌍욕이 습관화된 여자였거든요. 뭐 매번 사귀었던 여자가? 주변에 진이 사귀었던 여자인데 오래 가지 못했겠네.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회사에 나가고 본인이 아이를 보는데 3살하고 5살 정도 됐는데 아이를 던지는 거야, 울 때마다. 친엄마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검색해보시면 있어요. 이 남편이 수상하니까 CCTV를 설치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를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악질르고 뭐 난리도 아닌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 와이프의 아버지, 장인이 애들을 발로 차고요. 뭐 CX, 그지 같은 X 이런 식으로 3살, 5살 아이들을 던져요.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자기 손주한테 그렇게 대한다고요? 근데 SNS에는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이들 이런 식으로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침몰하는 거야. 가정 환경이 문제가 100% 있는 거죠. 그럼 또 유전이 될 수도 있나 보네. 당연하지. 그럼 봐봐. 이게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 요새 아동학대다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 애들. 어디 때릴 데도 없는 애기들인데 만지기도 아까운 애들인데 생명이 위협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여자들이 남편 안 때릴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지나긴 했지만 고땡이나 어때요? 죽었죠. 죽을 수 있다고. 죽을 수 있다고 니네. 조심해. 폭력적인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목숨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거든요. 무섭죠. 정말 이거는 사전에 캐치를 먹으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데이트할 때 화날 때 있잖아, 여자가. 그럴 때 어떤지 한번 봐봐. 화를 끝까지 내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제할 때 있잖아요. 밑바닥까지 한번 봐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화나게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가 어떤지. 안 나오려고 해도 여자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술에 찌든 여자입니다. 뭐 술 한 번씩 마시는 거 괜찮아요. 마실 수 있어요. 저도 술 예전에 많이 마셨으니까. 근데 건전하게 마셔야 되는데 술을 빌미로 남자 관계가 복잡해져요. 술 마시다 보면 남자가 자연스럽게 낄 수밖에 없고 여자들끼리 마시다 보면은 자리가 마련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남친이 있어도 바람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술에 찌든 여자분들은요. 지인 또 얘기인데 회사 생활이 안 돼요. 제대로 회사 생활을 못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더라고요. 모든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데 일주일에 뭐 술을 뭐 6번, 7번씩 마시는 거 이거는 거의 중독에 가깝잖아요. 남자들만 술에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술에 중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런다고 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아이 있는데 막 술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 정말 끔찍하죠. 좀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가 이렇게 문제라는 건데 많이 마시고 취하면은 1번 그 폭력성처럼 폭력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술 마시면 폭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을 필 수도 있는 거고 남자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시는 거는 이건 병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하루빨리 손절하는 게 본인 인생에 좋아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술집에서 일단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네요. 술집에서 만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술집에서 만나도 정도껏 마시고 그 분위기만 즐길 수 있는 여자여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막 퍼마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너무 위험하죠. 마시다가 필름 나가면 또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유리 멘탈입니다. 멘탈이 무지하게 약한
약한 여자. 멘탈 뭐 약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약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거 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당연히 직장 상사가 나한테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데, 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약한 존재, 외부 자극이 좀 힘들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가정생활에서도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자가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같이 힘을 돋아주고 지원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유리 멘탈인 친구들은 뭐가 있을 때마다 감정 수습이 안 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 기대려고만 하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동반자가 아니라 부양할 사람 한 명 더 없는 느낌이겠네. 그렇지.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건데 아이한테 어떻게 할 건데. 너무 끔찍하죠. 나한테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 생각을 하면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유리 멘탈,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여자예요. 이게 다 이어지네요. 다 이어지지. 술 마시면 유리 멘탈 되잖아. 정신 이상해지잖아요. 남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 왜 이런 거 있잖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막 아파가지고 몸이 비실비실한 것처럼 멘탈이 약한 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몸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까지 아파지는데 정신이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떠겠어요? 더 괴로워지겠죠. 표정이 왜 이렇게 리얼해요? 누군가 생각나나 봐요.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돈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여자들이라면 돈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 명품백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 너무 좋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거나 분에 맞지 않은 소비를 과하게 하는 친구들은 절대 위험해.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결혼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같이 합쳐지는 건데 그 소비하는 거를 내 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성분들을 보면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재혼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혼했던 사유가 뭐냐면 돈을 되게 잘 버는 남자야. 근데 남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남자가 돈을 많이 쓰고 잘 쓰지 않아요, 다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번 돈인데 잘 버니까 와이프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했는데 본인의 카드 빚이 뭐 한 1억에서 2억이 넘을 만큼 몰래 또 빚을 져서 이혼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 여자랑 살다가는 내 거 다 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내 경제적인 거에 타격을 입히니까. 그럼 이런 여자들은 피해야 할 여자들이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 이기적인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기적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모든 게 다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주변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 자체가 집도 되게 유복하게 살고 괜찮아요, 성향은. 근데 모든 게 다 자기 위주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도 여자분이 모든 거를 그냥 내 위주로 다 맞춰라고 하니까 남자가 이제 미치겠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아니야, 그거 오빠 말 틀려.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종교에 지금 소속이 돼서 그 사람을 심어오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더래요. 자기 존중 안 해주니까 심리적으로 힘들고 자존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여자분은 부족함 없이 굉장히 잘 사는 집 딸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모든 걸 다 자기한테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남한테 맞출 생각이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아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내 의견은 다 틀린 얘기고 와이프 얘기만 다 맞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정신을 갉아먹는 행위죠. 진짜 위험한 여자네. 네. 지금까지 내 목숨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여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의 상황이라도 해당되는 여성을 혹시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당장 도망가세요. 이런 여자 만나다가 죽습니다.